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어떤 사실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,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는 게제 삶의 한 축이잖아요. 근데 뭐 내가, 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내 삶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 소재들을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매력을 느끼는 것들. 그러니까 뭐 크고 예쁜 아주 진한 색깔의 꽃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, 아,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고, 동물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쁘잖아요. 색깔도 예쁘고 또 이거를 갖다가 제가 표현했을 때 약간 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꽃보다 훨씬 크게 표현되고, 그다음에 원래 이런 동물은 굉장히 조금 무섭잖아요.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얘가 꽃냄새 맡고 있는 호랑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용량에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제가 재구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면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뭐 이렇게 느끼세요. 근데 그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잖아요. 그리고 아마 저기 뒤에 보이시는 여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보통 묻는 게, 여자들이 되게 분위기는 행복한데 왜 무표정이냐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러면은 여기서 마냥 즐겁진 않거든요. 그림 그리면서도 그렇고, 그림 그리는 과정도 그렇고. 정말 수만 번의 선택을 하고, 그 다음에 내 삶도 힘들고,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그게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게 보이지만, 색깔도 행복하지만, 그것들을 뭐 내가 그냥 행복하다고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흐트러지게 행복하게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뭐 아주 흐트러진 행복함이 아니고 어떤 힘이 있고 집약되고 긴장된 행복감. 예, 그리고 저기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표정도 그냥 뭐 이렇게 흐트러진 행복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화해낸 그런 어떤 것들을, 약간 숨은 비밀?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